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닉네임 연구님이 보내주셨고요. 연구. 지원 기업은 근로복지공단.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뭐 국민연금, 그렇죠?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.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말 그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되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기치 못한 상황 및 한정된 시간, 정보, 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. 다스 법칙 첫 번째,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.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일단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보여줘야 되고 네.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자원관리 능력이 보여줘야 돼요. 자연스럽게 자원관리 능력을 보여주시면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원관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주셔야 됩니다. 저는 자발적으로부터 여기까지 발의 핵권까지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. 네. 이 부분을 딱 읽어보면 자원관리 능력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. 가장 중요한 행동, 생각 부분에 팀워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여줌으로써 평가 의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. 이러한 팀워크에 대한 바탕으로 좀 더 자원관리 능력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앞부분에 상황 설명을 너무 길게 써버리다 보니까 글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버렸거든요. 다스 법칙 두 번째, 증명하라. 기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같은 인원으로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.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게 글이 좀 들어가 줬다면 좀 더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얘기한 게 너무 길다. 당연히 길지,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.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장황해지면 그때 꼭 필요한 게 개요 작성입니다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무엇이고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짧게 짧게 한번 메모를 해보는 거죠. 다스 법칙 세 번째, 각인시켜라. 갑작스러운 신입 직원의 이탈을 대신에 뭐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두 갈씩처럼 보이긴 해요. 근데 앞에서 명확하게 키워드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주방 아르바이트 당시 신입 직원 이탈로 문제가 발생했다? 끝! 그 부분을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. 그래야 이거 글자 수가 확보가 됩니다. 그래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 중요한 부분에서 얼마나 행동 중심으로 글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.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뭔지 한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보여는 주되 그 강점이 왜 그 기관, 그 직무에 필요한지의 논리는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항상 내 기준도 있지만 그 직무와 회사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좀 더 내가 적합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잘 됐으면 좋겠다.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. 뱀!